시끄러워.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 안 돼요. 안에 중요한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죽는다고. 아, 그래요. 그들에게 왜 화재가 발생하였을까요? 화재가 일어나기 2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난 이 꼬꾸방에 왜 이리 습해. 아궁이에 불이나 좀 떼야 되겠다. 여보세요? 어, 숙자니? 아, 그동안 잘 있었어? 아, 둘째 아들 결혼한다고? 어, 그래. 소화기에 안전핀조차 뽑지 못했던 그들. 결국엔 그렇다면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생활 속의 화재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예방법. 프라이팬에 조리시 종이나 신문지로 덮지 마세요. 프라이팬 뚜껑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스불 사용이 끝나면 중간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키친타월, 신문지, 기름병 같은 가연물을 놓지 않습니다. 가스밸브는 정기적으로 비눗물을 사용하여 가스점검을 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10분 정도 부엌을 환기시켜주세요. 아궁이 사용 후 타고 남은 재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사용이 끝난 아궁이는 뚜껑을 확실히 닫아주세요. 아궁이 주변에 신문지, 장작, 불쏘시개, 기름병 등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자제품의 코드를 동시에 꽂으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에는 꼭 잊지 마세요. 긴 전선을 꼬거나 묶지 말고 펴서 사용하세요. 노후됐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해 주세요. 전자제품 구입 시엔 KC, KS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금연구역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담배를 끌 경우에는 불씨를 완전히 끈 후 버려주세요. 신고 및 대처법. 119에 신고를 할 땐 침착하게 불이 난 장소와 화재의 종류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화재 시에는 가능하다면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두꺼비 집을 내립니다. 큰 소리로 이웃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주세요. 불이야! 불! 만일 집안에 갇혀 있다면 구조대원을 기다리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아주세요. 물을 적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고 절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화기 사용 및 관리법. 세게 당겨봐요. 아니, 긁어도 안 되는데 이거.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해. 손잡이의 위를 누르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습니다. 손잡이 아래 부분만 잡거나 소화기의 몸통 부분만 잡고 안전핀을 분리해주세요. 소화기 호스는 불쪽을 향하게 한 후 손잡이를 힘껏 눌러 소화 약제를 뿌려주세요.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초록색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녹슬거나 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소방서로 가져가 폐기합니다. 소화기는 약재가 뭉치지 않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주세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화재 예방은 물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큰 습관입니다.